오늘 전국적으로 가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빗줄기가 많이 가늘어져 있는데요. 오늘 밤까지 내륙 곳곳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니까요. 작은 우산 계속 챙겨 다니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비가 그친 뒤 내일 낮 동안에는 비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전국이 차차 흐려지면서 중부지방은 내일 밤부터 비가 내리겠고요. 또 낮에는 전국 곳곳에 빗방울만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구름 영상입니다. 현재 비구름은 대부분 물러났습니다. 지금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빗방울 정도만 떨어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다가 기압골의 영향을 점차 받겠는데요. 따라서 낮 사이에 햇빛이 이렇게 비추다가 흐려지겠고 중부지방에는 밤부터 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1, 2도가량 높게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이 20도, 전주 21도, 부산은 23도가 예상됩니다. 또 한낮에는 오늘보다 2도에서 4도가량 기온이 올라서 예년 이맘때 기온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서울이 27도, 전주 28도, 대구는 29도로 전국 대부분 지방 27도 안팎의 기온 보이겠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앞으로 날씨도 또 궁금하시죠? 이번 주 비 소식이 좀 잦습니다. 금요일부터 토요일 사이에 전국적으로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